하고 싶은 일들 그런 거 하시면서 인생을 즐기시고 사시면 그러면 건강 더 좋아지시니까 몸 건강 잘 하시고 올 한 해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신당입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분들의 신년 운세를 봐드릴 건데요. 24세 무인생 분들, 직장이 안 좋았던 분들 좀 있으셨을 거예요. 시험이나 자격증, 이동 하시는데 올해는 좀 좋고요. 또 다른 사람들 말 듣고 직장 옮기셨다가 낭패보고 그러지 마시고 또 시비 구설수 때문에 그런 다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또 이성 간에도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조심만 하시고 가시고 또 결혼운도 들어오셔서 젊었을 때 또 결혼하시면 일찍 결혼하시는 거죠. 결혼하실 수 있고 사고 수만 조심하시고 가시면 올 한 해는 무난하게 넘어가실 것 같아요. 36세 병인생 분들 신축년에는 대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이 올해 좋습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갖고 가지시고 가시면 괜찮아요.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사업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셨다면 쭉쭉 밀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조금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부동산 쪽으로 문서운이 들어오셔서 매매 좋으신데 투자 투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금전 거래도 절대 하지 마세요. 돈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금전 항상 조심하시고 또 인연운은 또 있어서 싱글 분들 결혼하실 수 있는 운이 들어오십니다. 가정 이룰 수 있으니 잘 잡으셔야 합니다. 직장 운은 상승할 수 있어서 승진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잘하시고 판단하시고 기인의 도움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 좋으실 것 같고 조상바람 또 이분들 또 몸으로 칠 수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또 저희 같은 분들하고 또 상담 받고 잘 처신하시고 가시고 사고수 있으니 조심하시면 괜찮습니다. 48세 갑인생 분들 2020년에 성지운이 들어오셨는데 좋은 일은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2021년에는 금전운과 문서운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셔도 좋고 금전거래를 하셔도 좋은데 남들한테 돈 빌려주고 그러는 건 하지 마세요. 투자 투기 더욱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인생 분들 극과 극을 달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또 연월 일시에 따라 틀리시니 참고하시고 가시면 괜찮고요. 60세 이민생 분들 올해는 금전은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이렇게 저축할 수 있는 운은 들어오십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거고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건강 꼭 체크하시고 신축년에는 상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좋아지시니까 앞뒤 안 보고 묵묵히 그냥 노력하시고 가시면 좋은 결실을 맺으실 겁니다. 또 72세 경인생 분들 2021년에는 금전운 또 재물운 다 있으신데 금전 손실도 있으셔요. 돈 관리 잘못해서 손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투기 하지 마시고 또 지인들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지 마시고 그리고 건강관리 하시면서 드시고 싶은 거 또 가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거 하시면서 인생을 즐기시고 사시면 그러면 건강 더 좋아지시니까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올 한 해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